일단 요것도 세모. 그 생리통 치료에 저희 한의학에서는 익모초를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익모초가 사실은 뭐 생리통에 좋다라고 해서 모든 여성들 모든 체질에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한약재를 집에서 달여서 드시거나 이렇게 복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소량을 그냥 묽게 말 그대로 차처럼 연하게 타서 드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. 용량이 많아지거나 다른 약재를 섞거나 그럴 경우에는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까운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고 적절하게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끔 양을 조절하거나 처방을 받아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.